녹색 신호에 2차로로 차로 변경합니다. 차로 변경해서 깜빡이 켜고요.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갑자기 여기에서 저 1차로 때문에 상대차가 상대가 안 보이죠? 요 차 때문에 다시 이때 사람이 아니 경찰은 무조건 되고 차대 사람 사고는 차가 가해자래요. 보험사도 무조건 차가 잘못이래요. 근데 본인은 저거 어떻게 피하죠? 1차로 차 때문에 안 보였는데요. 안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고 제 신호인데요. 녹색 신호인데요. 제가 과속한 것도 아닌데요. 이렇게 여쭤봤습니다. 블박차가 1차로 가다가 2차로 왜 변경했나요? 앞차가 느리게 가서 그랬나요? 아니면 조금 더 가서 우회전하기 위험했나요? 1차로 차가 녹색 신호인데 브레이크 잡는 거 보셨나요?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? 좌회전 안 되는 곳인데 저 차가 왜 브레이크 잡지? 이상할 생각 안 하셨나요? 100대 빵이냐 아니냐의 포인트가 됩니다. 나중에 나한테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으면 괜찮은데요. 1차로 차가 정상적으로 갔는데 나도 정상적으로 갔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. 그럼 100대 빵이어야 돼요. 근데 왜 차로 변경해서 먼저 팍 치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? 또 1차로 차가 브레이크 잡는데 저 차 왜 저래 하면서 나도 같이 브레이크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?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가까운 데서 브레이크 잡으면 안 보이죠. 근데 보일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때 같이 브레이크 잡지 왜 이상하다 생각 못 했느냐? 이렇게 나중에 꼬투리가 잡힐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쭤봤어요. 변호사님, 저희 집은 거기서 500m 더 가면 돼요. 그리고 1차로는요, 비보 좌회전하는 차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쭉 가기 위해서 200m 정도 가서 저 우회전해야 돼요. 우회전해야 저희 우리 집을 가는 거예요. 그렇다고 그러면 앞차를 추월하려는 게 아니죠? 예. 이 앞차를 추월하려고 왜 팍 튀어나왔어? 그건 아니에요. 1차로 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기 전에 저는 그 차가 브레이크 등 들어오기 전에 1차, 저 차를 변경했습니다.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. 저는 추월 목적으로 차를 변경한 게 아닙니다. 1차로 차가 녹색 신호인데 브레이크 잡는 것을 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 왜 그러지? 저도 브레이크 발이 살짝 가고 있었어요.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그리고 보행자를 확인하고 급정하는데 너무 순식간이었어요. 1차로 차 브레이크 등 들어와서 저도 속도를 좀 발이 이제 브레이크를 살짝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. 어떻게 될까요? 1차로 차가 브레이크 들어오면 나도 브레이크 꾹 잡았어야 될까요? 어떻게 될까요? 참 어려운 일입니다. 차대 사람 사고기 때문에 차가 더 잘못이다. 무단횡단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거예요. 무단횡단다가 저 잘못이다. 앞차 브레이크 등 들어올 때 함께 브레이크 잡지 못한 브레이크에 발만 가고 브레이크 누르진 않았어요. 거기에 대해서 블박차에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. 블박차에 잘못이 있으면 한 20% 될까요? 인정되면 20%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빨간불 무단횡단자 100% 잘못이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여러분들의 의견은 블박차에도 조금 잘못이 있다가 46%, 무단횡단자 100%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54%입니다.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요즘은 무단횡단 사고 무죄 많이 나와요. 사망사고도요. 그리고 과감하게 100대 빵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사고도 저는 100대 빵이기를 기원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여기서 내가 먼저 차로 변경이 들어갑니다. 여기서 나는 깜빡이 켜고요. 깜빡이 켜고 이때 한 반 정도 들어갈까요? 이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. 여기에서 참 만만치 않습니다. 만만치 않아요. 이렇게 무단횡단한 사람 검은 옷을 입고 그래서 100대 빵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. 하지만 저럴 때 1차로 앞에 가는 차가 녹색 신호인데 왜 브레이크를 잡지? 뭐 있나? 뭐가 있으니까 브레이크 잡겠지? 그럼 나도 시야 확보가 안 되지? 1차로 차 때문에? 그럼 나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네? 그래서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리고 요 횡단보도 있고 저 교차로 저길 지난다면 그냥 쭉 가도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블박차에게도 20% 정도 볼 수 있습니다.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고 100대 0으로 통일이 돼야 되겠죠. 하지만 내 앞에 가던 차보다 먼저 지나려고 하지 마십시오. 특히 횡단보도 교차로 있는 부분에서는요. 앞차가 아까부터 천천히 갔다 브레이크 안 잡고 그럴 땐 쭉 가도 돼요. 근데 앞차 브레이크 잡는다. 그러면 왜 저러지? 뭐 있을까? 브레이크에 발만 얹지 마시고 속도를 낮춰서 그 차보다 먼저 지나지 마시고 내 눈을 확인된 다음에 지나십시오.